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2010년 저희 PD수첩은 20살이 됐습니다. 1990년 5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줄곧 PD수첩은 우리 사회의 정직한 목격자, 용기 있는 고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사건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검사와 스폰서,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총 40여 회를 방송했습니다. 네, 올해는 서민들이 참 살기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정부의 화두는 친서민 그리고 공정사회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대한민국은 서민들에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장하면서 동네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규직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2010년 유난히 추운 서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영통도로 오실 계획이신 거죠? 아, 그럼 왜 집이 여긴데요? 우리가 다 뭐 용돈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용돈도 못 갖다 주고. 제가 다치면 가족들이 나만 보고 살고 있는데 씁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이거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기억하고 싶지를 않아요. 1년, 2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지난 11월 20일 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집회 중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올해 나이 30대, 8년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너무 절박했습니다. 왼쪽에는 정규직, 오른쪽에는 저 똑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로지 다른 거 앞에 정규직 앞에 빗자 하나 붙은 거.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박함을 그렇게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부산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황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날의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 있지만 다행히 황 씨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아, 자, 쇼케 어디 나왔는데? 얼굴에 붕대는 언제 풀으셨습니까? 아, 이렇게 조금씩 이제 풀게 됐어요. 그렇게 한 번에 다 푼 게 아니고. 잠깐 놓고 촬영할. 그는 다시 생산 공장에 복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서 빨리 복귀하고 싶습니다. 빨리 복귀해가지고.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명품 자동차 만들고 싶어요. 빨리. 우리 아들 마음대로 좀 잘 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장을 점거했고 회사는 출입문을 잠궜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밥 좀 적게 해주세요.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지난 9일 사측과의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산야청 노조가 정권 농성을 해제한 것은 폭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대화의 창이 열린 만큼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10여 명은 농성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조 사무실 앞 천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몰라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아마 체포가 되면 둘째 돌잔치 자리가 아닐까. 와이프는 돌잔치를 제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 결정은 잘 못 내렸습니다. 1월 이제 그 하반기인데 우리 딸에게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이제 보람이 있는 성과가 있는 비정규직 없는 삶을 이 아빠가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그 단지 노력만으로 끝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돌잔치에 이제 비정규직 없는 삶의 물꼬를 아빠가 틀고 왔다.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측과 대화를 시작한 지 20일. 그들은 여전히 천막 농성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GM대우 부평공장의 10m 높이 아치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2007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GM대우 산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지난 3년간 이들은 수없이 올라갔습니다. 거주해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해고자 복직과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회사는 3년째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올겨울 그들은 다시 맨몸으로 회사 정문에 올랐습니다. 고공농성 9일째, 영하 8도의 날씨입니다. 이 저체온증에 빠지시는데? 네네네. 저를 왜 불렀어요? 위에서 확인하시고 내려오셔서 네.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처리돼야 됩니다. 의료진이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 농성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농성자들은 동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에는 뭐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 안에?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안 보이시나? 네. 색깔이 다르잖아. 아, 그렇네. 지금은 이제 염증 반응 수준인데 저 단계를 지나가시면 이제 파랗게 이렇게 피부 괴사가 죽게 돼요. 그래서 안 좋아져서 제 생각에는 주말 약은 얻어드리고 하여튼 주말 지나기 전에 난방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그러면 내려오시든지. 지난 13일 PD수첩이 농성장을 다시 찾았을 때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두 사람의 발 밑에 널빤지 두 장이 놓여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널빤지 두 장도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막으려는 사측과 몇 차례 실갱이 끝에 겨우 올려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농성자에게 올려보낼 수 있는 건 도시락 정도가 답니다. 이거는 약도 못 올리고. 약도 못 올리고. 죄송합니다. 다행히 안 된다. 고공 농성자들에 대한 접근은 차단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통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기도 좀 들어서 계속 또 이어오고 있고요. 네네. 네, 일단 여기 농성장이 좀 안정적이지 못해서 예예. 가뜩이나 또 이제 경찰들이 그 뭐야 보온용품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 비닐로 같은 걸 그냥 그 비닐봉지 같은 걸로 좀 막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가족분들께서 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 올라와서 농사하고는 모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모르게끔 제가 전화하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 비정규직들의 고공농성은 2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청소한 3명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따로 휴식 공간이 없었던 이들은 배관실을 휴게실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약 80%는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한 대학에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공간은 다 청소부 아줌마들이 차지한다고 봐야지. 계단 밑에는. 휴게실 사정은 열악했습니다. 화재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이거 위험하지 않으세요? 이거 세 개인데 감전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내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비가 세요. 비가 세서 이제 비 오면. 이거 지금 빗에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비 오면 이제 그게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이런 거 다 두고 쓰레기통 같은 거 받쳐놓고 그리고 퇴근하죠. 그나마 이 작은 방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등 한 번 붙이려면 일대 소란이 일어납니다. 언니 자리로. 여기 한 자리가 있잖아.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놓고. 그러면 한 명은 또 어떻게? 거의 이렇게 놓고. 어머니 여기 이렇게 놓고. 어머니 이거 그럼 어머니 못 놓으시는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꼬박 10시간을 일합니다. 월급은 한 달에 75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식대 9천 원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9천 원. 하루가 아니고. 그걸로 식사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에 9천 원이 어떻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쌀 사서 이렇게 다 거두면, 4명이서 거두면 그걸로 그냥 쌀 사갖고 반찬은 우리가 다 갖다 놓고 먹고 주부들이잖아요. 집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와서 딱 10월 1일이 6년인데 이 방 그대로예요. 변한 거라고는 물이 조금 덜 새지. 처음에 조금 덜 샌다는 거. 아주머니들은 이제껏 이 나이에도 일할 곳이 있다는 걸 그나마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다고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라고 꼭 최저임금만 받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하는 만큼, 일한 만큼 저희들 대가를 받았으면 그리고 뭐 불이익 당하고 학교 측에서나 회사 측에서 불이익 당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이 학교에서 일하는 저희 청소 노동자들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몇 미터 정도인가요, 이게? 여기서 한 100m 좀 넘을까요? 저 끝이거든요? 이쪽 끝이요? 네, 오른쪽 저기 끝이에요. 바로 쪽이요? 네, 이쪽에. 얼마 후면 이곳에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의 가게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는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내와 함께 8년째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SSM이 들어온다고 안 지가 작년 11월 달에 알았어요. 1년 됐어요. 1년 되셨고. 1년 동안 엄청 마음고생했죠. 사실은 저게 언제 들어오나. 그렇지, 이제나 생길까 저제나 생길까. 쳐다보면서 그런 마음고생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올 10월 한 중순경에 첫 공사가 시작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막 그때는 너무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 사실은. 기습 개점을 막기 위해 밤마다 주변 상인들이 불침번을 서고 있지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동치미가 왜 하얗게 뜨지? 동치미가 하얗게 뜨지? 그 뭐야 간이 조금 덜 됐다든지 이러면. 싱거우면? 싱거우면. 원래 그거 뜨는 거예요 그거. 원래 뜨는 게 어딨어. 안 뜨는데. 손님들과 서로 생활 정보도 교환하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던 슈퍼마켓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하 8도의 날씨에 남편은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에게 영하의 날씨보다 더 매서운 건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거대한 슈퍼마켓이었습니다. 현재 골목 상권에 진출한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국적으로 800곳이 넘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은 지난 4년간 모두 2만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로서는 SSM의 진출을 법적으로 완전히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조정 신청으로 개점을 일시 정지하고 영업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규제책. 기습 개점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이마저도 소용없습니다. 육구려! 한바탕어회 야, 장난치는 거 하나 지난 주말,
부천 역곡동에 또 하나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기습 개점을 했습니다. 간판이 걸릴 때까지 이곳에 SSM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물건을 다시 묻는 조건으로 빼라고 하고 물건을 다 빼더라고 영업사원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만 듣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는 간판이면 그 해가지고서는 다 물건 들어오고 뭐 영업을 하더라고요. SSM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는 동네 슈퍼마켓이 7집 있습니다. 길 건너편 골목 안쪽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김 씨. 가격과 서비스, 모든 면에서 김 씨의 가게와 같은 작은 슈퍼마켓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저 큰 적에서는 2만 원 이상하고 배달을 하고 배달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간적 배달료 감안해갖고 사람들이 여기서 살까 거기서 살까 하다가 여기서 삽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배달, 제일 큰 겁니다. 가격, 행사, 무료배달, 영업시간, 서울은 24시간 한답니다. 여기도 24시간? 예, 24시간 계속 보니까 제가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계속 불 켜져 있고 영업을 해요. 다 배달하려고 번지수 확인하고 질이 확인하고 다닙니다. 못 당합니다. 이렇게 배달까지 하면 뭐.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옆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바로 옆에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김 씨의 슈퍼마켓이 있던 곳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쪽이 그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권투샵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4월 김 씨는 결국 4년간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닫았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컵라면도 먹고 막 애들한테 막 그 의식대감도 초콜릿도 하나 주고 얼마나 이게 선진승 좋은데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170여 발의 포탄이 연평도를 덮쳤습니다. 평화롭던 연평도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연평도 주민 천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집이 다 불탔어요. 집이 다 불탔어요. 북의 연평도 폭격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연평도 주민들은 27일간의 고단한 찜질방 생활을 접고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찜질방 난민 신세는 면했지만 홀가분하다기보다는 착잡함이 앞섭니다. 그 뭐 나 평생 살 집이야지 뭐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는 집이니까 그냥 여기가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글로 임시 가는 건데 그냥 마음이 무거워요. 연평도 주민들의 새로운 거처는 김포시의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 두 달간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주지입니다. 그나마 두 달 이후의 이주 대책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클럽들은 이제 올 텐데 여기가 밥을 먹는 데고. 빈집이 모자라 한 집에 서너 가족씩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와,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찜질방 보다야 편하겠지만 낯선 아파트 생활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307동 204. 그래도 연평도 집이 좋으세요 여기 가서? 아, 연평이 낫죠. 여기 모르는데. 지난 19일 피디첩은 다시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빠져나간 연평도. 주인 잃은 개들이 골목을 누빕니다.
3시 주민과 다음 날 오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집니다. 섬에 남아있던 300여 명의 주민들과 취재진은 모두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본격적인 사격 훈련이 시작되자 방공호 내부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적막한 연평도에 포성이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재도발은 없었습니다. 사격 훈련이 무사히 끝나면서 연평도 주민들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내가 파는 건 없고? 지금 어떻게 팔아? 못 팔지. 왜 못 팔아요? 아유, 야, 육지에서 사람들도 다 안 들어왔는데 나만 뭐 해가지고 팔 수는 없잖아. 굴다는 안악내들로 시끌벅적한 연평도를 언제쯤이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사람이 쭉 갈려서 그냥 어저께 어떻게 지냈냐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뭐 부모님은 다 건강하냐 뭐 그러면서 하던 것을 손을 놓고 있었으니까 살 맛이 안 났다겠지 뭐. 쓸쓸하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곁에 없다는 게 얼마나 쓸쓸하냐고. 이곳은 남산입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렇게 남산에서 서울의 수많은 불빛들을 보고 있으니까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도 대한민국에서 내 집 갖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집에 모든 걸 올인해야 하는 서민들은 2010년 하우스푸어와 전세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PD수첩은 올 한 해 총 6번에 걸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 해부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아파트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이사 오는 입주 예정자들의 이삿짐 트럭 앞을 막아섰다. 분양 대금 부족 등으로 300여 가구가 입주를 꺼리자 건설사가 이들에게만 최대 25%까지 분양금을 할인해 준 것. 연체 이자 냈어요? 연체 이자 탕금 받습니다. 우리는 연체 이자 다 냈어요. 됐습니까? 그게 내가 탕금해야 탕금이 되니까요. 결국 경찰이 개입해 이사를 막는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을 연행해 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제값 다 주고 입주한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리는 고이자 연체이자가 무서워가지고 17%씩 되는 연체이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는 25%를 할인을 해주면서 우리한테는 다음 몇 프로라도 이렇게 협상 그런 얘기도 없었고 우리가 몸싸움을 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한 것은 이들이라고 자금 사정이 좋아서 입주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3억 6,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 씨. 한 달 이자만 180여만 원 돈이 들어간다. 오직해는 건강보험료 200 몇십만 원 연체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 달쯤에 지금 또 일행 게 있어서 목돈이 한 4,500 들어오면 우선 또 이거부터 갚아야 돼. 그러니까 뭐 빚 갚다가 세월을 보냅니다. 빚 갚다가. 이게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게다가 이 아파트는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가 연체돼 난방과 전기도 곧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발송한 공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10년 9월 20일부로 열 공급이 정지됨을 통보합니다. 2009년? 예, 2009년 9월 20일부로 열 공급이 정지됨을 통보합니다. 해지 예고서라는 것을 저희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2010년 9월 20일? 예, 예. 관리비 연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던 지난 16일, 아이들의 놀이방엔 냉기가 가득했다. 차네요. 애들은 조금 따뜻한데 좀 있어야 될 텐데. 온도 높여도 많이 안 올라가고 올리면 난방비가 걱정되니까. 애들이 불면 소리 안 하나요? 춥다고? 춥다고 그러죠. 막 잠밖에 있고. 잠밖에 있고. 안타깝죠. 전에 살던 데는 정말
훈훈하게 생각은 한 편이거든요. 이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았고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냉기가 느껴지니까 집집마다 이렇게라도 해서 난방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1월 달에 난방비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자료 보시겠지만 5,500만 원까지 이거 내용물을 끊겠다고 하는데 겨울철 되면은 저희 아파트는 손발 들어야 됩니다. 상황이 겨울철이면 적어도 심각해진 겁니다. 이는 특정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올 한해 PD 수첩은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여러 차례 심층 취재했다. 당신의 선택은 인천은 세일 중. 어느 건설 회사의 위험한 분양 재개발 덫에 걸린 부산. 그 이름만으로도 서민들을 설레게 했던 아파트.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가장 큰 삶의 목표였다. 그러나 올 한 해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에 한 달 수입을 고스란히 내맡기는 하우스 푸어가 됐다. 2005년 청약 당시 경쟁률 최고 1,109대 1, 제2의 로또라 불렸던 판교 신도시. 판교 입성의 꿈을 이룬 최 씨.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7억 4천여만 원을 대출받았다. 한 달에 내는 이자만 770만 원.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를 다시 내놓았지만 거래 자체가 없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채까지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는 내야 되고 집은 거래가 안 되고 그렇다고 그대로 날려버릴 순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요. 괴롭네요. 네, 솔직히. 네, 오늘 사채 이제는 내는 날이거든요. 오늘이요? 네. 어떻게 좀... 뭐... 아직 못 냈어요. 네. 가계 부채 700조 시대. 가계 대출 금액 중 60%는 주택담보대출로 대부분은 아파트 구입을 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얼마나 아파트에 올인하고 있는 걸까? PD 수첩은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지역, 그리고 아파트 불패 신화의 상징이었던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의 대출 규모를 분석했다. 가구당 평균 3억 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잘 나갈 때는 그래도 대출도 금방 갚을 줄 알았더니 그냥 이 아이들 머리 이거 때문에 그냥 빈껍질이야 빈껍질. 응. 피가 말려요 피가 말려. 응.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TI의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 거래 건수는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수요자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해온 것들 또 언론이 이렇게 주문해온 것들은 보면 연착륙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바람이 좀 빠질만 하면 다시 바람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계속 되풀이해왔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의 침체는 분양 시장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수도권과 지방에선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속출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10만여 채. 이 중 약 3분의 1은 수도권 물량이다. 이를 털기 위해 건설사들은 수천만 원 이상의 할인 분양도 감행했다. 해상 프로젝트가 저희가 여기 구성대 3차가 들어가 있고 소개 수수료 지급, 계약금 대폭이나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유무자 이런 내용을 듣고 저희는 화가 나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재고 떠리하듯이 떠리한다는 말을 가끔 들었을 때는 좀 기가 막혔죠. 어떻게 내 집을 제대로 저렇게 떠리해서 파는 거구나. 부동산 활황기 때 기획한 도심 재개발 사업들 역시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주택 3채 중 한 채는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은 수년째 표류 중이다. 이게 뭐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나마 서울은 뭐 2006년 정도까지는 이제 뭐 부동산 붐에 이제 편승해서 이 그 재개발이든 뭐 재건축이든 해서 이른바 이제 성공적으로 이 아파트 분양에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2008년 이후로는 2009년 이후로는 그렇게 정말 뭐 재개발 재건축해서 이렇게 아주 잘
분양에 성공한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갈수록 그런 비율들이 줄어들고. 서울 지역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지구 600여 곳 중 20여 곳은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장밋빛 꿈을 꾸던 동네는 도심 속 어두운 섬이 됐다. 부동산 경기의 편승에 점검 없이 추진해온 국가와 지자체의 대형 개발 사업. 그리고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 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15년 동안 학교 앞에서 호프집을 운영한 김 씨. 일부러 안 주는 줄 아는데 쌀끼니도 없어요, 지금. 남은 것은 빚뿐이다. 이사 비용이 없어 나가지도 남지도 못하는 상황. 올겨울 김 씨는 결국 15년간 운영하던 맥주집을 닫아야 했다. 젊어서 번 거 여기다가 갖다 다 태질 치고 빈손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털고 나가는 것도 쫓겨서 나가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그렇죠. 본인이 선생님 의지대로 나오면 괜찮아요. 이게 몇 년, 2010년이 어떻게 좀 기억되세요? 기억하고 싶지를 않아요. 아주 그 1년, 2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2010년,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장두노미가 뽑혔습니다.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에 쳐박고 꼬리를 감추지 못해 바둥거린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검사와 스폰서, 민간인 불법 사찰, 4대강 사업 등 올해 PD수첩이 특종으로 방송한 사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엄청 막 심하게 때리고 가만 안 둔다고 죽인다는 막 그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며 침몰할 당시. 살아있다고 말해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의 범인 혜진 예슬량 납치 살해 사건 실종 11일 뒤에 물탱크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정말 고발하다. 이런 대한민국.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그렇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서울중앙지검은 민간 고수잖아요. 우리의 BHG 지시인 사항이라는 뾰족한 글자가 있고 이 사람이 돈을 내놓음으로 해서 어떤 다른 단원이 희생이 돼. 다 때려치라고 하세요 여러분. 야 동의서도 내놔. 안 좋아? 김경준 씨가 이만식 대구시장에 와서 이건 물건을 봤다니 누군가가 뭐함이? 근데 밭에서 수집상들인데 이익이 많이 났겠지.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전혀 뭐 그거는 제가 대답을 말씀은 안 해요. 이곳은 마을이 있던 자리인데요. 또 폭발하겠다. 바람방에 맡겨서 좀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2011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사를 놓고 국회가 다시 격투장으로 바뀌었다. 밖에선 보좌진들이,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이 시작됐다. 국회의장석을 선점했던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하나둘 들려나왔다. 결국 본회의 시작 7분 만에 4대강 예산 9조 4천억 원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2010년 4대강 사업은 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디수첩도 4대강 관련 방송을 준비하며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구간 최소 수심은 우여곡절 끝에 일주일 뒤인 8월 24일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방송됐다. 최소 수심 바로 그 수치였다.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2008년 6월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운하를 반대하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웅대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 지 석 달 뒤 4대강 사업 관련 태스크포스가 운영됐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이 모임에는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한다. 부팀장은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맡았다고 한다. 김 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운하 전문가였다. 일단 하천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안을 제출하고 나중에 2단계로 6m 수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PD 수첩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 설계한 낙동강의 수로 평면도를 최초로 입수해 지난해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구간의 준설 평면도와 비교했다. 파란 선이 대운하 당시에 설계한 물길이다. 빨간 선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할 물길의 모양이다. 운하 사업의 물길과 4대강 사업의 물길이 많은 곳에서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폭이 지금 300m니까 5,000톤급 배가 120 내지 130m로 그러면은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배가 지금 4대강 사업 수로를 따라간다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선호를 해봐도 배가 다닐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4대강 주변의 개발 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 워터폴리스 구상안이다.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수변 디즈니랜드, 20만 톤급의 크루즈선을 이용한 외국인 카지노 등이 포함된 레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4대강에 배를 띄우고 수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수변 개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강을 살리겠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결국 대대적인 강변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에 처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바로 눈앞에서 4대강 사업을 지켜봐온 농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저도 강변에서만 20한 5년째 농사를 짓고 살아오지만 매일 들여놓으면서도 지금도 저 공사가 진짜 필요한지는 의심이 갑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된 일 아니냐. 참 발상 자체가 굉장한데 뭐 공사 4대강 몰라 강이 얼마나 좋아질지 보기 금반 분질이라는 것하고 실지 좋은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국내 최대의 팔당 유기농단지 2009년 6월 4대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30년 넘게 일궈온 유기농단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1가구가 모여 유기농을 하는 양평 두물머리. 내년이면 이곳에도 포크레인과 트럭이 들어오게 된다. 이젠 그만 떠나자는 사람도 끝까지 남아있자는 사람도 그들은 지난 수십 년처럼 같은 꿈을 꾸며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 땅이 또 너무 좋고요. 또 여기를 거의 뭐 일찍 시작하시는 분은 1970년대부터 유기농으로 해서 땅을 유기농화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원통하고 너무 서글프고. 이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진상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비디수첩은 올해 세 번에 걸쳐 검사와 스폰서 편을 방송했다. 소문만 무성하던 스폰서와 검사의 실태를 기록한 문건이 입수됐다. 검사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다. 25년간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정 씨의 문건이었다. 최소 100명은 이상 되죠. 100명 이상. 100명. 성접대 아니고 성접대만 해도 그 정도 될 건데 그래 아니고 그냥 향접대 총집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땐 변호사 지금 현재 개업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5년 동안에 한번 계산을 해봐도. 횟집이나 고깃집에서 시작된 접대는 의례 룸사롱으로 이어졌고 그러한 술자리는 성접대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검사들은 접대받는 자리에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검사들을 데리고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스폰서의 대상이 갈수록 확대됐다고 한다. 정 씨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검사만도 57명에 달했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당시 부산지검장도 포함돼 있었다. 방송이 나간 후 나도 검사의 스폰서였다는 제보들이 이어졌다. 해외 원정 접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검사와 스폰서 방송 직후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제조사도 명할 예정입니다. 8월 출범한 특검은 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공원과 달리 면죄부만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용기를 내 스스로 검사의 스폰서였음을 밝힌 제보자 정 씨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구보다 신원 보호를 받아야 할 정 씨와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정 씨의 지인들까지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이미 한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정 씨에게 최근 다시 자살 징후가 보인다고 한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고 했다. 혼란스럽고 결론이 안 납니다. 제가 죽을 때를 찍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제 그 친한 수천 명의 정말 밥이라도 나누고 소주라도 한 잔 기울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명도 저한테 연락, 백문은 오는 거는 고사하고 전화 자체도 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전하 자식들 그 어머니께 제가 이루 말할 수 있는 죄를 짓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고 지난 9일 정 씨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한승철 전 감찰부장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모든 공소시를 떠나서 진실을 밝히고 전을 조치를 하겠다고. 그 전부 다 결과를 놓고 보면 모두가 다 거짓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몸이 부서지라도 용납할 수 없어서 제가 증인을 서서 진정한 진실 규명을 하려고. 제보자 정 씨의 외로운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사회에 소통과 대화보다는 대립과 분쟁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11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아나운서는 새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PD스톱 제작진들이 방송 전날까지 아이템이 없어서 막 고민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PD스톱에서는 더 이상 고발할 것도 없고 파헤칠 것도 없는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저희 소명을 다해야 되겠죠? 네. 올 한 해도 저희 PD수첩을 성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새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출산율도 좀 증가해졌으면 좋겠고 그냥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열심히 보통 사람처럼 그냥 제가 정치를 해서 큰 돈으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고 싶어요. 저희 아빠 슈퍼가 잘 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좀 그런 국회의원분들도 좀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않는 국회를 좀 보여주세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취직 자리 좀 늘어났다는 소식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기 예방 접종비 되게 비싸거든요. 예방 접종 다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네. 안아 주시나요? 네. 2011년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